오케이. 저 좀 신용 자. 야, 불 좀 켜라. 와, 노래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예, 했습니다. 원래 노래 안 될 때 안 하는데. 아, 좋아. 아, 근데 노래를 좀 족같이 부르네. 아, 오빠는 저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땐 진짜 아 장난이야 장난 쉽고, 잘했어 쉽고 걸어요? 왜 땀나세요? 나? 나 좀 긴장했나 봐 땀나세요 아 근데 원래 그 이 정도로 폐활량이 딸리지 않는데 술만 먹으면 핵했거든 좀 그니까 그 폐활량 좀 딸리는 와 오랜만에 왔는데 합방도 좋고 노래도 듣고 너무 좋네요 두 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어 저 채아야 네? 행복해라 그리고 건강하고 갑자기? 아니 행복하라니까 채아야 노래는 네가 시켜놓고 마이크 앞에서 웃기 있기 없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씻고 가라 이제. 걸렸습니다. 담배 하나 피자. 담배 하나 피자. 담배 없어 나 네 거 필게. 어 이거 센데? 오빠 저보다 술 약한 거 같은데? 아니 오늘 아니 나 술 괜찮은데? 나 하나도 일도 안 치는데? 너 해봐 대우 로얄 뉴 로얄 그게 뭐 대우 로얄 뉴 로얄? 대우 로얄 대우 로얄 뉴 로얄 뉴 요랄? 아니 오? 오랄? 아 요랄 뉴 요랄? 뭐야 뉴 요랄? 이게 뭐야 씻고 걸었지? 어 걸렸네 어. 야 너 좋다 코트야 목 관리 허자 아니 어저께 노래 아니 엊그저께 노래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네. 너 왔었을 때 넋 근데 넋 노래가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단 말이에요 아 진짜? 그때 넋 부르는 거 깜짝 놀랐어요 잘해서 랑보 랑보 봐요 아니 저 그 시원한 담배 좋아해서 이거 센 거야? 응 몇인데 니코틴? 니코틴은 모르겠고 목넘김이 세 하루 6 니코틴 0.45 맛세가 니코틴은 세지 않나? 괜찮은데? 둘 다 외계인처럼 생겼냐? 저 저런 아니야, 거 외계인은... 좋아해요 나라고? 뭐야 못 꼈어? 왜? 그냥 본 거야 어 살짝 개드립 좋아요 남이 누굴 깎아내렸을 때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몰라요 저 취향 좀 이상해요 응? 아 진짜 씨 뭐 하세요? 넌 뭐 하세요? 담배 펴요. 아 눈빛. 한잔 할까요? 한잔 합시다. 한잔 하이소. 보관이 교정이 뭐야? 존나 느끼한 눈 뜬다고. 아, 뭐 색보기 아이들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오빠 팬분들 너무 재치 없어. 그 팬의 그 BJ라고 너무 두 분 이렇게 다들 재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고백 안 합니다 이제 저는. 저는 얘들아 나는 고백을 받고 싶어 이제 아무형 빈자리 야무지게 채워보자 우리 형 윤차 흑성 어 닮았어 아 웃겨 저 살짝 고릴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게 사람이에요
닮은 수밖에 없어. 야, 오이 진화가... 그런 족 같은 소리가 있어? 아, 진화가 좀 덜 됐나 보지 나는. 아니야, 이쁜 고릴라 닮았다. 아, 뭐야, 그게 더 기분 나빠. 차라리 고릴라. 랄프야, 꽃다발 가져와. 아, 근데 진짜 오빠 저 고릴라 닮았어요? 원숭이나? 아니에요. 봐봐요. 침팬지 닮았어. 아, 장난이야. 침팬지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더?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태견 형님께서 또 100개를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형 팬가입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잘했어. 팬가입 고맙다. 채아는 방송 크 안 켜요? 뭔 말이야? 코트야, 채아 정도면 연애한다 안 한다? 오늘 집에 가서 코트야, 채아 정도면 연애한다 안 한다? 솔직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얘 미래를 위해서 안 해요. 예,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역행 BJ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 댓글도. 그리고 채아는 언제부터 남의 미래 챙겨줬어? 아, 그러니까 채아는 그거야. 지금 방송 열심히 해야 될 때야. 아니, 오빠는 채팅 웃긴 거예요. 아, 까일까? 아이, 그게 아니지. 솔직히 안 까요. 채아한테 고백하면은 채아가 대번에 차버리겠지만. 아니, 근데 장난이고 이제 진짜 그 얘는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놈놈이 미래는 왜 안 챙겨졌어? 아가리 닥쳐라. 아, 너무 무섭다. 우리 띠동갑인가? 아니, 한 살 더. 아니네. 나 13살 차이야 너랑. 에이? 아, 11살 차이야. 각을 안 준다고. 아이, 각을. 혹시 시오부키를 아시나요? 아이,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 너 누구냐? 정시 씨발. 너 하지 마.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니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차야. 네? 연애하지 마. 알았지? 방송 빡세게 하자. 맞아요. 그래,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인정? 성공한 뒤에 남자 만나도 늦지 않은 거. 그럼. 그거지. 외롭긴 한데. 근데 오빠 말 외로워? 표정 진짜 직관내 키키키키. 야, 너가 외로운 게 뭐가 있어? 외롭지 마. 오빠보다 외로워요. 나보다 뭐가 외로워? 오빠 얼마 안 됐잖아요. 세상에. 나 안 외로워. 안 외로. 야지. 절대로 연애하지 마라. 무섭긴 해요, 연애가. 그래, 연애하지 마. 이게 연애가 그래서... 아니, 상처만 남아. 진짜 연애하지 마. 아, 상처 남았구나. 아니, 아니. 너가 상처만 남는다고. 안 돼. 좋으면은 세아는 다 퍼주는 스타일이야. 보니까 대화해 보니까 채아는 그런 스타일이네. 나 운다. 왜 울어? 아, 남자는 그래서 좀 성격을 많이 봐요. 얼굴이 그래. 아무리 잘생기고 그래도 처음에는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연애하지 마. 채아는 이 마음에 지금 벽을 두는 거야. 그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기억 때문에. 50개 감사합니다. 상처가 많아. 네가 뭘 아냐고? 대화해보면 나와. 근데 그래서 내가 조금 쓰레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진심을 주면 방어기제가 좀 심한 거지. 그래서 같은 쓰레기가 되는 게 차라리 인생은 쓰레기로 사는 게 나아요. 아유, 너무 근데 그건 너무 중2병 같은 족 같은 소리 하지 마. 시발. 네가 당했으면 얼마나 당했다고. 어? 많이 당했어요. 그건 알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만나더라도. 일단 BJ 하고 있을 때는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코트 형이 그 상처 지워준다잖아, 인연아.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지워? 얘 상처는 아니, 별로 상처 딱 기억은 안 나요, 이제. 근데... 이제 얘는 냉정해지고 약간 그런 냉혈한이 된 거야. 너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해. 진짜요? 그럼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 나도.
그러면 그 상처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어떻게 좀 잘, 상처를 어떻게 잘 치유하면 안 될까? 근데 오빠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오래됐어요. 그 상처가 상당히. 큰 상처로 치유하자. 코트야 고백해. 그래? 그럼 그 상처를 쭉 안고 가라. 알겠지? 아 진짜 오빠 말하는 게 진짜 재치 있다. 야. 아 근데 오빠 팬분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애들이 저지라면 좀 더 고백하고 싶긴 해. 이게 사람의 심리가. 아니 난 오늘 고백해야겠다. 채아야 나 고백할 거야. 어, 나 진짜 고백하고 싶은데 오늘. 하지 마 얘들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30분 후 인사도 하지 말고 가. 왜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분위기 최고. 오빠랑 팬분들도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어서 눈치도 안 보이고. 아유 채아는 이렇게 얼굴도 이쁜 만큼 말도 참 이쁘게 하네. 왜 이렇게 이쁘게 얘기해 채아야? 뒤지고 싶어서 그래? 어? 아까 말을 너무 이쁘게 하지 마. 족 같잖아. 응? 아까 좀 미운 말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좋은 말만 해. 아 그래서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씨발 족 같게. 아 이게 살짝 대리만족인가? 남한테 상처 준 말 못한데 오빠는 이걸 되게 재치있게 하니까 이게 내 웃음 코드인 것 같아요. 욕먹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닌데 오빠 욕하는 건 기분이 조금 좋네요. 맨날 욕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기겁을 해야겠어? 원래 이래요 성격. 아, 채한테 욕하고 싶다.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 어떡해. 기분 좋아졌어? 네. 저 합방 중에. 근데 말했잖아. 오빠랑 합방하면 기분 좋아진다고. 사람 좀, 좀. 어? 안 기모띠. 채아 속마음 아시간 더럽게 한 간에 런갑 잡는 중. 재밌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진짜요? 다행이다. 편안하니. 아. 한글 감사합니다. 야, 오빠 저 시, 술 먹으면 실을 많이 쌓아서 죄송해요. 이거 먹고 빨리 하자. 형님 옆에 로렌드 고릴라는 누구인가요? 아, 이 친구는 윤채아라는 친구고요. 방송한 지 40일 됐는데 아주 성격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착해요. 아, 예. 너 고릴라 실제로 보면 안 편안하면 이제 그 집 채어너 집이 될 수도 있어 채아야. 노래 미션 가요. 아니요, 노래 안 할래요. 화장실 가요. 윤채아 씨는 끝나면 봉사 증명서 꼭 챙기고. 뒷담화자고? 깔 게 없다 채아는. 형 솔직히 채아 어때? 좋은 친구지. 좋은 친구야. 조혜련 닮음. 텐션 안 올린 텐션 올려야 된다고? 솔직히 말할게. 나 좀 취했어 얘들아. 지됐다 이제 고백으로 혼내준다. 아니야. 나 술 족밥 됐다 얘들아.
예전에 내가 아니요. 나잘 거야. 나 졸려요. 코치야 존버. 하지 마. 존버 각도 안 나온다, 얘는. 내가 진짜 나중에 귀여운 여캠, 뭐 혹은 코순이 데리고 술 먹방 할게. 분내의 취했노 비응신. 그때 진짜 로맨스 술 먹방 갈게, 얘들아. 채아는 아니야. 알겠지? 키치응지읍 내 옷방덜렁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고, 아이, 채아랑 뭘 오늘 처음 봤는데 뭔 개소리야, 너네. 채아야, 오빠 머리 좀 쓰다듬어 주면 안 돼? 응? 채아야 머리 맘에 좀 든댄다. 영화 보고 가라. 왜요? 우울해? 응? 우울해? 아니, 그냥 이쁨 받고 싶어서. 형도 우결코인 기억이여. 피나 싱잉. 야! 싱잉 피나가 뭐야? 아야야 하지 마. 내일부터 랄프야. 확인했습니다. 저 걸어놔. 저 금지어. 트로트이. 채아야 코트형 좀 귀여워해주라. 귀여워 이미. 그다음에. 표정 봐. 랄랄랄랄랄랄랄. 마. 와요. 어우, 귀여워. 피나, 싱잉, 채아. 내가 너무 높은 나무를 쳐다봤나? 채아야. 이렇게 머리 귀여워. 쓰다듬었으니까 콧구멍에 만 너무 원짜리 귀여운데? 꽂고 절하자. 여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끊어줄 테니 보고 갈래? 나저 아. 깜짝 놀랐어요. 이형 철벽 치는 거 보니 뒷결 안에 이 차코박이. 개소리 하지 점삼 마세요. 초만. 채아야 코트랑 비밀친구 알랭. 반짝 열어. 비밀친구란 뜻을 알아가지고. 우결 열어. 드립 나올 때마다 채아 표정 관리 안 되잖아. 채아 얼굴에 경련 오겠다. 그만해라, 얘들아. 오빠 팬분들 다들 아니, 나 너무. 진짜 애들이 오늘 왜 이렇게 달달각을 뒤지게 잡지? 오빠가 헤어져. 외로워 보이니까 다들 오빠 위로하는 거죠. 그게 그만 꺼내. 네. 아, 근데 원래 아니래요, 팬분들? 애들 원래 이렇게까지 막 달달각 안 잡고 이렇게 안 놀려. 새 엄마가 오늘따라 필요해. 과하게 놀리네. 화이팅. 새 엄마는 애들아. 형 축가 내가 맡아도 돼. 나 진짜 합방 나와서 다시는 웃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 정신없다 해가지고 웃는 게 아, 좋아. 많이 웃어줘서 나 오늘 좋은데? 오빠가 진짜 개찐텐이에요. 너무 좋아. 애들아 진짜 말할 때 3초만 생각해보고 말하자 어휴. 하이바이 별로 안 좋아해. 채아 코트코인 탑승. 그래서 아들 딸몇명 생각 중인데 코트야. 근데 오빠는 애 낳으면 몇명 생각해요? 다 처먹고 얘기해. 아, 감사합니다.
아니 센척이 아니야. 웃자고 악말이고 여러분들. 와 진짜 색도 고른 거 볼 때마다 현수치 개빡센의 키키의 놔꾸가 몰입이일 조한 대. 아니 나 색도 안 올랐어. 무슨 독이 올라. 색도 안 올랐어요. 시간만 흐른다. 빨리 뭐라도 하자. 팬셀끼들도 오늘... 양심 없네. 표정 썩는데 여러는 조시나. 그래 하지 마. 누가 표정 썩었어요? 너가. 내가? 아닌데? 아니 근데 취할 수가 없어요. 아직 소주 두 병도 안 먹었어요. 나 취했냐고? 안 취했죠, 오빠? 안 취했어. 만 누나주아님 1개월 구독 그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아가 와준 건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진짜로요? 그래서 부른 거지. 3600분 중 코트님 부럽죠. 어. 절대로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너무 저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는 이렇게 채아랑 술 먹방 하니까 굉장히 넷플릭스 보고 갈래? 오빠 넷플릭스 보긴 해요 근데? 너랑 볼래 오늘. 집에 좀 늦게 들어가면 안 돼? 색독 안 올랐다고 안중에 대방 꼭 봐라 싶어라. 근데 오빠 방 되게 빌드업 되게 잘 돼 있긴 하더라고요. 채아 아직 갔네. 무슨 반응을 보이지? 안 되겠다. 하필에 그냥 웃자 웃어 채아. 여러분 채아랑 오늘 넷플릭스 볼게요. 넷플릭스 영화 한 편. 저번 방송에서 있어. 뒤에. 아 그래요? 절대 그리 생각 안 해요. 네, 키우 반반 채채 키우. 조명이 보라색인 걸 처음 봤어요. 알프야 현관장 가라.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빨간색으로 바꿔줘. 아니 구글 내 말 안 듣던데. 불 꺼달라니까. 똑같은 빌드 똑같은 레파토리 그 눈빛 그 입꼬리.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 알프 오늘 친구 집 가서 자라. 뭐?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난 짱구야. 지금부터 방방 센 거 들어가도 채아님 당황하지 마세요 키읔. 당황하죠. 형 네. 지금 돌보고 구독도 하고 구독립도 바꿨는데 넷플릭스 안 볼 테야? 아니 어떻게 방송 끝나고 얘랑 넷플릭스를 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 방송한 40일밖에 안 된 애야! 채이야 솔직히 방송 시작 40일 만에 이 짓거리 하는 거 저같지 않냐? 상대 좀 해주니까 주제 파악 못하고 들어는 거 어떻게 생각하노? 아 네 그 정도야? 아니야 너 너무 좋은데? 들이대니까? 채아야 튈 수 있을 때 튀어라. 나 엄청 들이댔잖아 지금. 나 지금 너무 실수한 것 같아. 그래요 나 싫어요라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타겟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형님. 미안할 정도로 너무 너한테 좀 짓궂게 한 것 같아. 밑바깥. 알프야 2만원 줄 테니 국밥 한 그릇 먹고 와라. 진짜로. 오늘 좀 너한테 너무 실수 많이 했다. 좀 방송에서 애들이 재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지. 진짜 불안하면 윙크 3번 해라. 나 원래 이렇게 무례한 놈 아니야. 알지? 아니 전 진 너무 좋아요. 그럼 넷플릭스 보고 가. 채아야 코트가 너한테 기대돼. 아 저 불편하면 진지한 척해요. 아니 그냥 이거 다 먹고 집에 가. 얘는 컸다. 그 저거 술 다 먹고 집에 가야지. 뭔 소리예요. 나 술 더 이상 못 먹겠는데? 진짜요? 아 몰라 오늘 술 존나 오르네. 왜지 얘들아? 아니 지금 너무 조금 먹었는데. 아 진짜로? 당연하죠. 1인 1병도 안 한 건데. 와 나는 오늘 술이 오르네. 한 병도 안 먹고? 모르겠어. 왜 이렇게 술이 오르지? 오빠 나 술 좆밥 됐다. 한 병 먹고 취한 건 원래 좆밥이었던 건데? 이런 씨발. 야 씨발 뭐 이게 좆밥으로 보이냐? 야 소주 어딨어? 아 너무 좋아. 술이 오른 게 아니고 그냥 벌겁게 달아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이 좀 올랐어. 그러니까 좀 달아올랐다. 뭐 그렇게 보면 되지. 야 미안하다 오늘. 아니요 저는 완전 좋아요.
너무 그렇게 해맑게 좋아만 하시는 마. 형술밥이야. 채안님한테 발리는 거야. 발릴 것 같아요. 맞아. 술 뱉을래요? 어? 그러니까 나 취했다 선언하면은 진 거. 그럼 이기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은데? 소원 들어줄 수 있어? 그 소원권은 오키 오빠랑 한번 해봤거든요. 술은 오르라고 만든 거래요. 키우키우 키우 이기면 캠 크고 키우키우 안 걸림 장땡입니다. 아 술 이기면? 오늘 제 2호 때 타워 세우는 거야? 평소에 술 처먹을 땐 색독이 오를 상황이 없어서 그렇고 지금은 색독이 머가리 집에서 술도 빨리 취하는 거야? 색독해 웃기네 진짜. 일단 따라놓을게요. 오빠가 결정해보세요. 안 돼. 그러니까 아직 술 먹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오빠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렇게 막 웃는 거지 취해서 웃는 게 아니야 좀. 나랑 이제 좀 드디어 걸려들었다 키키의 수고요. 그래? 응. 좋다 가까워져서. 채아 너 오늘 홍콩 가고 싶구나. 그만해라 얘들아. 너무 짓궂다 너네 하는 짓이. 채아도 열혈 팬 형님들이 보고 있고. 날프야 퇴근해라. 그런데 우리 집 형 잠자는 만모스를 깨우지마. 아직은 아니야. 이러니까 그 열혈 형님들도 보기 불편하시니까. 형님 그냥 뒷방 늙은이랑 큐브 가서 제 편하게 놓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처음에 BJ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걸 알아서 신경 많이 안, 이런 거 별로 안 불편해할걸요? 채아님 저형 텐션 갑자기 왜 이러나 싶죠. 받을 수 없단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걸려들었어 걸려부렸어. 채아 열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쿠팡비나 끼겠습니까? 형님. 아 근데 우리만 오빠들이 오빠 되게 좋아해요. 홍콩 드립은 씨알이도 안 먹힐 것 같은데요. 채아님 시더럭더럭더럭. 얘들아. 아, 내 오빠 방송 보면서 원래 집에서 혼자 이렇게 웃어요. 진짜 기분 나빠하지 말고 너무 웃기고 좋아서 웃는 거예요. 진짜 오빠 방송 보면서 혼자. 채아야, 너가 빨리 가야지. 저기 음식 혼자 다 먹는다고. 뭐가 감이 돼야 열혈도 신경 쓰지 니가 K냐? 아, K랑 방송했을 때 어땠어? 열혈 형님들이? 극장골 야무지게 들어가 버렸죠. 배지련 당황했죠. 약간 너를 엄청 보호했지. 근데 아니, 오늘은 그냥 내다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다. 그래 이해한다. 내가 열흘했어도 그랬을 거야. 코트랑 핫방? 자고 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장님도 오빠 옛날부터 봤다 하고. 네 다들 오빠 파괴해버리자 그냥. 더 당황시켜 드릴까요? 선 넘지 않는 선에서 키윽.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코트 형 뭔가 시뻘겋고 더러운 게 꿈틀꿈틀 거리십니까? 이 색독돼지려나. 아 오빠 팬분. 코트가 맨날 홍콩 보내준다는데 현실은 훅훅씩씩 왔다 갔다가 힘들어서 지가 누워있기만 해서 불가능해. 아 너무 웃겨. 울려서 보내자. 숨 안 쉬어 지금. 채아야 데이트할 때 우리 형들 채우고 늘어져야 한다. 잘 생각해라. 채아랑 나랑 술 먹방하고 채아랑 나랑 같이 있는 건 게이 BJ야. 더러운 도둑 원숭이. 그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안전하지. 게이 게이 BJ랑 합방해? 어 약간 그 느낌이지. 어 인간 물침대 느껴볼래? 나 게이야. 아 진짜 아 머리 아파 너무 웃었다. 아 담배 하나 필게. 그만 펴. 오늘 윤채야 마지막 방송인가요? 코트거는 튜브 바람 넣는 입구 정도인. 거짓말. 채아님 벤치프레스 125kg 못 들면 저색독 돼지련 감당 못해요. 장난이야. 야무지게 펴. 압사당하시 전에 도망가.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나는 진지하게 보고 우결각 잡았는데 시불. 아니 안 했어 애들아 그만해 이제 씨발. 저렇게 각장대소하는 거면 진짜 남자로 안 느껴지는 거야? 아니 오빠들이 짓궂게 하잖아요. 웬간한 드립은 코트 코웃음도 안 될걸요. 키키키키키키키. 아 진짜 머리 아파. 좌뇌 우뇌에서 갈등 중인 게 존나게 보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안 되겠다 채아야. 다 해보고 이거 술 다 먹었지 가자.
풀리대 급으로 선수 키 올라가네. 나 오늘 너무 내가 당한다. 아 그만해 오빠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니 나 근데 진짜 진짜 뭔 줄 알아? 나 술 못 먹겠어 이제. 아니 나 좀 피곤한가 봐. 술이 좀 안 맞아. 아, 그만해 오빠들 놀리니까. 술이 안 받아. 저 골드키위 껍질 같이 생긴 놈이 남자로 느껴질까? 아 오빠들 놀리니까 오빠 치 먼저 치. 아니 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로 오늘 내가 좀 약간 말도 어벙하게 하고. 그래 그만하자 방송 다른 거. 형님 캐스터네츠 야무지. 자자 그만 그만 여러분들. 아 근데 애초에 지금 시간 몇인 줄 알아? 시간 3시 넘었다! 3시 넘었어. 아 근데 좋았어 오늘. 진짜요? 어 아닌데? 아니야 진짜로 친해지자. 서울 가면 연락할게. 진짜요? 어 가까운데? 그만 갖고 놀아라. 아니 형 재밌는데 좀 더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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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이 그게 아니고 애초에 내가 오늘 막 술 먹고 죽자 약간 이런 게 아니었어. 채아랑 이제 안면 트고 약간 그런 거지. 채아야 사실 코트형 술이 오른 게 아니고 하체가 인격을 잃을까봐 너보내는 거야. 엄마 내일 오랜만에 가족에 시키면 하체가 인격을 잃는데 나 씨야 나 오늘은 빨리 하고 나 얘들아 나 허리 아래로는 인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난 너무 재밌는 오빠들이 머릿속에 온통 넷플릭스 생각뿐. 라디슈 행님 어우 애들 왜 이래 진짜 오늘 너네 너무 짓궂다. 그러니까 다음에 채아랑 뭐 등산도 가고 할게. 등산 가는 거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때 오빠 도가니 나갈게. 진짜 등산 열심히 할게. 오늘 채아님 등산 한번 하시죠. 야, 그러니까 방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헤이 구글 잃어버린 아래돌이 인격 찾아줘. 평가이 감사합니다. 등산 가는 길에 휴게소 들리려고. 아, 전 그만해, 얘들아. 채아도 사람이야 사람. 아 전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아 진짜 힘들죠. 채아야 담배 끌 때 담배 입으로 빤 부분 깨끗하게 꺼라 재활용해야 한다. 등산 가시는 건 가시고 팬분들 드림력 오지십니다. 짱 좋아 짱 좋아 짱 좋아. 헤이 헤이 구글 예스 코트색 도피글. 그의 등산의 목적. 엄마 오늘 아빠 산페인 뚜껑 따줘. 어떻게든 어그로 빼보려고 발악을 하십니다 형님. 아 오빠들 헤이 구글 등산화 찾아줘. 여러분 없잖아요. 지금 돼지의 구애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만해! 돼지 평소에 코틀러처럼 앵리슈할 때 눈치 보던 알라견들 지금 물 만나서 그래요. 콧박이들 지금 잔치임 접했고 싶어서. 명눈깔 빠지라고 대풍수 가르쳐주세요. 나의 진심을 왜곡하지 마. 오케이 새끼 너기 파울. 1. 바라칸의 비응 실리안. 나의 진심을. 형님 저번처럼 깜빡한척 말고 바지랑 눈 꼭 입고 등산 가십시오.
헤이랄부 나가서 자. 오빠 웃는데요 옆에서. 등산 가는 길에 코트는 꼭 먹어야 해요. 코트 진심 특 10살 이상 어린 섹스한 여자한테 발이 잘 땜. 선지 필품. 색독대지련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놓기 키흐. 형님 아랫돌이 눈물부터 닦으십시오. 담배 좀 그만 펴라. Oh, sack dog power on. 치아야 네 숄더에 들기름 꼈다 닦아라. 아 존나. 아 오빠 진짜 근데 아 숨 쉬고 싶다. 연계 백숙 오. 담배 좀 그만 펴라고 하면서 시선은 왜 체하 중간으로 가십니까? 눈에서 왜 다른 물이 나옵니까? 형님 참으십시오. 아 전. 코트님 책상 아래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책상이 흔들리죠? 나는 지금 살풍이 야무지다. Yes or yes. 얘들아 살살 패라. 육즙 다 날아간다. 라면보다 아, 먹기 쉬운 코스. 그만 오빠 전자에 끄면 안 돼. 태훈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 가서 오늘 간지나는 거 입었나 확인하자. 코트는 항상 미드를 봐요. 아 나 진짜 아이라인 다 지워진 것 같은데 다 지워. 살풍 개야무진데 그겠냐 색독돈독돼지련. 나 졸려. 오늘따라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시네요 형님. 나 졸려. 안 졸리잖아. 나 자야 돼. 코트형 빨리 비누 치라고 와.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고 진짜 여러분들의 그 돈 그 별풍선 때문에 엄청 유쾌하니 좋았어요. 예. 12월 23일 지우디그 TV에 보아요. 채아도 오늘 와서 진짜 여튼 코트님 잠시 들렀는데 여전히 재밌지네요. 채아님도 피부 꿀꿀. 저렇게 즐거워한 적이 없었다고. 아 씨발. 아, 제발 그만해. 손 좀 쉬자 유. 아 뭐해. 아 죄송. 형님 아, 이제 됐어. 그만 나가 뒤지십시오. 이리 줘. 아 줘봐. 이 시블리언니 은근 세자 방종 멘트를. 이성 돌아온 척 하지 마. 어 그게 말하고요. 그게 그 다 들어가? 아. 아 진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방송이 잘 돼서 기분이 좋고 또 채아랑 이렇게 가까워져서 가볼게용 너무... 코트님 팬분들 고생하셈 드립 개발 강추키. 네 그리고요 일단은 술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희가. 뭐래 지금. 아 오빠 근데 나 너무 아쉬워요. 뭔가 먹고 이렇게 이뻐? 끝까지 제 2위 눈만 쳐다보네. 어? 장난이고 여러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채아도 지금 돼지 술을 새끼 많이 또 먹었어요. 입형수 보고 씩 처음 내 음탕한 새끼.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소포 코트 아랫돌이 인격 타자. 자. 나 안 아니 정리를 해야 돼. 아니 내가 난 술 더 이상 못 먹어. 거짓말 치지 마. 한 병 먹고. 아니 진짜야. 나 오늘 희한하게 술이 존나 막 반. 내가 알았어. 잠 많이 못 잤어. 아래보네. 너 아까 나한테 뭐 4시간을 자라 그랬잖아. 못 잤어. 채아야 방송 꺼지면 지된다. 빨리 막아라. 너 강제 백두산 등산 간다. 자 그리고 아오 쉬블련 빠른 방종 빌드 또 시작이십니까 성님.
자, 저희가 이번 또 한번 저희 이렇게 케미 맞추는 게 또 한번 저희 이렇게 또 케미 한번 맞추는 게 또 한번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위하여. 나중에 채아랑 씨발 그만 웃어! 뽑았으니까 이제 꺼지라는 거임. 자, 저희가 야, 이번 지금 급하다고 언제 한번 저 아빠 새엄마 오늘 나 동생 생기는 거야? 우리 저 등산 한번 갑시다. 어? 채아가 좋아하는 산을 한번 같이 탈게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또 케미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채아가 오늘 또 언제까지 술 먹어 임마? 한 병만 더 먹고 끄면 안 돼요? 아니야 너 얼굴 너무 빨개졌어. 오빠가 빨개요. 그만해. 나 원래 술 먹으면 이게 올라와요. 아쉬울 때가 항상 고라니 소리 들으라. 아쉬울 때가 항상 좋은 거야. 알았지? 등산 가서 지태만 보려고 저녁. 아이 안 돼. 저 지금 방종해야 한다고 졸라 급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채아 가는 거 보고 난 그러고 방송할 거야. 오늘 처음으로 진짜 재밌었어요. 육즙이 흐르는 모습 보기 좋네요. 아니 내가 술을 더 못 먹겠어. 오늘 민중산 한번 올라보실래요? 아니 내가 술을 더 못 먹겠어 진짜. 오늘 내가 왜냐면 태구나 알았으니까 일단 화장실 가서 보라고 구멍 났으면 오늘 넷플릭스도 구멍이다. 자 오늘 미드에서 눈 못 뗀다고. 아 진짜 한 병 더 먹잖아? 지네 집 계단도 못 걷고 평지도 아, 100m 걸으면 콕콕 쉽대면서 뭔 산이야 키키키 18 그냥 가서 동동조에 파전 처먹으려고 키키 등산은 얘기니 키키 네, 그럼 오빠는 조금 쉬면서 넌 마시지 마 그럼 그냥 원래 빨개지는 게 알레르기예요. 등산 가서 산은 10m 올라가고 힘들다고 찡찡대다가 삼계탕이랑 막걸리나 아니, 여러분, 처먹고 아니 돌아온다. 아쉬울 때가 항상 좋은 거야. 택시를 부르고 채아 가는 거 보고 그러고 저는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좀 할게요. 예, 솔직히 한 병 더 먹으면 넌 빠져. 형님 사랑에 실패했다고 방송을 던지다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뭔 사랑을 실패해. 미친 새끼들아 무슨 사랑이야. 이제 오늘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방송 끄고 있자고. 자, 그만. 자, 일단 여러분들. 불쌍한 태훈이 쿠퍼행만 흘리다 끝나네. 아, 봐봐. 애들 저러잖아 자꾸. 아니. 아이들 너무 놀려 나를. 아 그만 놀려. 오빠네 대 방송 짧아지는 거예요. 호트 형 지금 방송 존나 재밌어. 뭔 약속 있는진 모르겠는데 너무 아쉽다. 아 아쉬운 거 알겠는데. 아이들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가 이것만 얘기할게. 옆에서 미드 스캔이나 해라. 우리가 알아서 아이들아 너네가 나락 쳐도 오늘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가 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왜냐면 얘들아 내가 잠을 진짜 많이 못 잤어. 오늘의 범인 코트의 아랫돌이 곱창. 나 카톡 너 했을 때 그 대신 아예 안 잤다니까. 아예 안 자고. 코트야 채야만 먹고 너는 쉬면 되잖아. 아니 난 진짜 빨리 침대 가서 누고 가는 싶어. 거 보는 게 홍콩 가는 거 보는 거야.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아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진짜 이 새끼 침대 가서 눕고 싶어서 커다란 산두개 정복하려나 보네. 눈을 좀 붙여야 돼. 그래야 돼. 딱 한 병만 더 먹고 택시 잡을게. 너무 싫어? 그니까 넌 뒤에서 자라고 이제 지려나. 아 그래? 그래도 돼? 아니죠. 4시까지만 더 하자. 응. 딱 4시. 침대 큰 사이즈 아니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리고 술도 없어. 저 두 병이 다. 진로 먹으면 되죠. 저 색이 그. 너 왜 이렇게 술 먹어 오늘 채아야. 아 저는 술 먹는 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색이 어떻게든 눕방까지 끌고 가려고 채아가 오늘 너무 즐거운가 봐. 더 이상 꼬실 멘트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좀 그냥 하자. 아 뭘 꼬실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야 랄프야 교체해라. 이제 너가 주전이다.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 아쉬울 때가 좋은 거라고 휴방입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오늘 다음 급하게 이렇게 같이 합방을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지. 응 뒤에서 누워있어. 우린 그것도 좋아. 너 아쉬운 거를 다음에 등산으로 풀자. 택시 태워 보내고 인정? 유턴 시킬 거잖아. 인정? 아 유턴은 무슨 유턴이야. 몇 번 건드려보고 아, 안 넘어오니까 바로 방송 던지네. 키키읗 현실은 토크온에서 목소리만 듣고 반에서 각 잡아보면서 키키읗 야라이 18. 그만하십시오. 자 그만하십시오. 좀 하자. 그냥 하면 안 되겠냐 코트려나. 아이들아 오늘 한 번만 좀 봐주라. 내가 미안해. 아니 내가 오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 딱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야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이 새끼 왜 가만히 서 있질 못하냐. 살 것 같냐. 아이 씨발남들. 자 여러분 여기 좀 마무리 짚시다. 그래야 좀
이게 딱 그거지. 뭐 진짜 죽을 때까지 술 먹고 이거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 두 병밖에 안 먹었다고. 미안해 하지 말고 미안할 이런... 짓을 하지 마. 아 지금 부금 나왔어. 아 이런 거 왜 나랑 술 먹고 했어. 야 뭐 이럴 거면 너 무슨 소리야? 저 씨발 나 지금 자꾸 왜 그래 오늘? 야 나중은 없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불끈불끈 역행과의 술 먹방. 아 여러분 너무 짧다. 오빠 안 취했잖아요. 나 아니 내 근자 그게 아니라 나 내가 술이 안 들어. 너만 안 빼고 들어가. 다 괜찮아 쉬우려나. 술이 진짜 안 들어가서 그래. 그럼 그만 먹. 결국 형님의 쿠퍼액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네요. 먹어도. 너만 술 먹는다고? 응. 그러고 딱 한 병만 먹고 딱 방종 4시 안에. 지금 몇 시인데요? 이럴 거면 왜 헤어졌어? 야 한 병 더 가지고 와. 다음 합방 또 안 시킬 거야 이놈아. 아 오빠 쿨하다. 쿨하다 근구약. 쿨하다. 한 병 더 있었네 처음처럼. 아 뭐야? 오빠 몇 병 사왔어요? 다음 병 사왔어요. 응? 다음 병. 애들아 오늘만 사냐?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맞아 이거 먹고 갈게요. 진짜 오빠한테 민폐 안 끼치게. 방송만 짧을 것 같아요. 등산 가도 100m 못 가서 후쿠거리면서 파전에 동동주 처먹습니다. 저 돼지련. 네. 쿨하긴 몇 분 척 끌었는데. 너무 잘 먹네 채아가. 탕 드릴까요? 아이스. 탕 좋다. 안 돼 나 원래 소주나 이게 민심의 승리다. 이것도 치워. 색도피그님 매일 화내는 것만 보다가 하루 종일 웃는 거 보니까 좋네요. 당신의 풍부한 육즙만큼이나 해자네요. 오빠 자괴감이에요. 너 우리 팬들이랑 연애하네. 아 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오늘 그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정말로. 오빠 근데 총 몇 시간 잤어요 방금은? 채아님 우리랑 친하게 지내요 호순이 채아. 진짜로 진짜 이건 나 오늘 3시까지였어. 색조피그님 혼자 탕 처먹으려다가 실패하셨네요. 네 원래 3시까지였어 근데. 근데 그건 맞다 내가 12시에 오기로 했으니까. 그치 내가 2, 3시간 한다 그랬잖아. 채아야 오늘 텐션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아이 눈치 주다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술도 많이 못 봤고 가지소. 그건 안 궁금하니까 닥쳐 돼지려나. 알았습니다. 민심이 좋으니까 놀리지 방조했으면 내일 나락임.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너네 민심 좋은 거 알지.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나도 피곤해도 원래 방송을 해. 근데 오늘 딱 3시까지였어 오늘의 나는. 야식 고추 응. 바싸삭. 근데 맞아 남캠분들 되게 방송 왜 런으로 일관하세요 형님. 아 런하는 거라니. 맞죠. 나 오늘 얼마나 좋은데 세아 저 세아 오빠 채아랑 친해지고 다음에 등산도 하고 잠 안 자고 딴짓 하니까 그런. 맞아 나 잠 안 자고 딴짓 했어. 영화 보고 그랬다니까. 피곤한데 다른 건 너무 생생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지 색도 펴지려나. 아이고 그만 쉬어줄게. 오늘 같이 자는 거야. 아기 웃겨. 어제 역캠 세아랑 있었네요 형님. 채아야 장기 방송에 오류를 범하시고 계시네요. 채아야 급이지 급팬이라니까요. 오빠 팬분들이 너무 답답해 안돼. 오빠가 재치 있으니까 재치 있는 팬분들이 오빠 방송을 보는 거예요. 채아야 네? 집에 가지마. 어? 왜 집에 가려고 그래? 목소리 뭐?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왜 집에 가려고 그래? 날 주모 넷플릭스 방 기분 좋게 백행하라. 에? 왜 집에 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아니 오빠 한잔해. 오빠 쉬어요. 와 근데 오늘 존나 피곤하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쉬어요 피곤하면 빨리 취해. 또 시작이네 슈퍼리언. 아이 너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못 먹는 감 찔러나보다 시발했어. 아 뭐하세요.
채야. 아, 나 땅콩 좀 줘. 나 땅콩. 목소리라고 돌려 말하네. 착하다. 채야 얼굴이라고 못 말하네. 아! 맛있다. 맛있어요? 하나 더 줄까? 못 찾을 거면 부시려고. 아무만. 이미 그. 옆에 숟가락 좀 줘. 아, 오빠 이거 못 먹어요? 젓가락으로? 어, 너 손이 안 짜다. 짤 텐데? 안 짜? 안 짜. 이걸로 담배 폈는데?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이지랄 무드 잡으면 진짜 뒤진다 형. 아이 씨발 내가 무슨 정성이냐 이 개새끼들아. 진심 레알 각이다. 랄프 보고 전기장판 켜놓으라고 해라. 그만해라. 너무 좋아. 흘러오는 거 봐. 씨발 독뚝거비 같은 재즈 대 병학을 하네 시태야. 그래 오늘 많이 즐겨 얘들아. 이제 아래에 있는 숙주와 체인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형님. 키키키키키 무슨 애완돼지랑 노는 것 같네. 저 또 윤빙하네 채아야. 손에 묻은 형님 육즙에 좀 맡아봐봐. 아나 오빠를 너무하네. 채아님 이제 점점 코트 형한테 빠지고 계시네요. 자다가 생각날걸요. 아 이렇게 머리는 무슨 두더지냐. 너무 좋아. 매그넘으로 기분 좋게 해주자. 끝까지 얼굴은 안 보고 시선은 25도 아래로 가있네. 색독돼지련. 사료 그만 드세요. 살 빼야 돼요. 저 돼지련. 코트야 고추 크게 들키기 전에 얻는 보내자. 앨프야 지금 조그만 거 저기 앞접시 하나만 더 주라. 커맨드 짓고 젊을 때랑 똑같은 행동하시네요 형님. 진짜? 채아야 기분 더 좋게 해줄까? 채아 어깨 드립 나올 때마다 억지로 웃어주느라 고생한다. 보조개 만든 거 다 풀리겠다. 아니 저 억지로 안 웃어요. 야 랄프야 해시 호텔 301호 잡아놨다. 내일 휴방 공지만 올려주고 가. 나 됐어. 아 그렇게 좋아? 웃기잖아. 근데 나는 오늘 너 집에 보낸다는 마인드야. 응. 코트형 주먹 국물에 담궈주십시오. 육수 좀 뽑게. 난 오늘 너 지금 보인다는 마인드라니까? 그럼 왜 째려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응 이러니까 정확하게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아 근데 저 진짜 오빠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웃어요. 저 말했잖아요. 저 웃음 코드 이상하다고. 형 그냥 스위트홈 말고 스위트태운 맛 좀 보여주시죠. 청라꿀비도 윤태운. 아, 내 별명 얘기하지 마세요. 아우 저 눈빛 쏘는 거 봐. 죽일까? 자, 여러분들 제가 채아에게 맛있는 짬뽕탕 대성을 집에 보낸다는 마인드야라고 말하면서 채아가 어떤 대답할지 기대한 거 보니 역겹네요 형님. 아이 씨발 뭐 심리 분석가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얘기한 대체. 거야. 좀 니네 맞춰주는 건데 왜 그래 나한테? 와 근데 전자력 켜놓으니까 너무 강도가 진짜 그립지. 오빠 팬분들이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인정? 웃겨. 오빠 기분 상했죠. 어 아니야 나 좋은데. 나 좋아.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아 원래 아 근데 또 그거는 조금. 아니 뭔가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방동우 야랄때 진짜 카카오 택시 기사님 전화해서 차 돌려달라 해. 나 급해. 아 네. 진짜 오늘따라 양기가 철철 흐르네. 음흉하게 웃지 좀 마 독뚝거비요. 집 보내고 혼자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아래더리 잡. 오빠는 이러니까 빨리 방송 소리쳐봐. 말해봐. 내 곁에 사비 두비 두바 두비 두바. 그만. 아니야 나 컨디션 때문에 그런 거야. 채아야 이 오빠 10억 있다 자고 갈래? 돈은 중요하게 안 봐요. 그럼 뭐가 중요해? 근데 내가 23살이니까 뭐가 그, 중요하냐고 물었잖아. 결혼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즐겨야죠. 그럼 뭐가 중요한데? 아랫돌이? 내일부터 우리 사귀어요 공지 뜸.
날 더 이상 자극하지 마. 아니. 아, 날 더 이상 자극하지 마. 진짜. 채아야 그만 해서 팔자주름 너 생긴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나 자극시키지 마. 알았지? 네, 저 성분을 형님 드디어 캐스터 네츠 9회의 음악쇼를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기회입니다. 음악쇼이지. 채아야 말랑이라고 들어봤니? 아, 개 싫어. 어, 말랑이에요. 안 돼. 오늘 채아가 너무 웃어가지고 난 내일 걱정돼. 채아 분명히 열혈 오빠들한테 혼날 거야. 아니에요, 오빠들. 그런 식으로 신경 안 써요. 바로 정신 차리는 거 봐. 돈은 중요한가 보지? 나쁜 년. 자꾸 돈에 하다가 뇌절하지 마라 친다 새끼들아. 방금 채아한테 손 가리키는 거 해화역 시위 남팸이 같았습니다 형님. 아... 형님 인격 잘 붙들어 매십쇼 인사이트 안 나오게. 괜찮아 코트 형 재밌게 보고 있어 키키키엣. 여러분한테 참 감사해요. 시발 새끼들아. 오늘 아주 우스갯거리고 만들어줘서 고맙다. 시팔란다. 아 피아빠 보고 있었구나. 아 오빠 왜 그렇게 웃기게 해 진짜. 뭐가 웃기지? 뭐가 웃기지? 하나도 안 웃긴데. 아 오빠는 모르겠지만 오빠의 그 무심한 듯 그 뭐야? 이게 좀 너무. 야 아랫돌이 제발 오늘만 힘내줘. 이제 5개월 쉴게. 아. 국물 나무주다. 이건 내가 따라줄게. 봐봐. 알았다. 손대지 마. 나 취한다 이다 진짜로. 다음 날 우리 사고 쳤어요. 결혼할게요. 안 짠 것 같아. 아 근데 화면이 아 안 지러. 웃느라고 여기 아 그만 웃고 싶다. 그래도 조금의 여지가 있어야 다음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요? 희망 한 줄기 주시죠 채아님. 아이 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코트님 기사 안 쓸 테니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아 근데 오빠가 좀 실제보다 화면이 훨씬 빨개 보여요 얼굴이. 형 돈에 이래도 형 하나도 안 우스워 보이니 걱정 말고 즐겁게 방송해 형. 아 오빠들이 놀리니까 그렇잖아요.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아 근데 채팅이 근데 너무 웃긴 건 맞아요. 아니야. 우리 코 형은 강직도가 예술이에요. 구라치지 마. 아니 그 태아야 크리스마스 날 코트 형의 산타걸이 되어줄래? 어머! 뭐? 아쉽다 오늘은 꽃게만 빨다 끝나네. 아, 다 말했다. 노래하는 아. 땅콩. 드디어 저 색독대지련이 본색을 드러내네요. 네,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쟤는 왜 이렇게 너 우리 없나? 형 무시하지 마. 맛 좀 볼래? 아, 근데 저 원래 웃는 상인데 웃음 코드가 완전 이쪽이어서 이런 식으로 웃어본 적은 방송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진짜로. 색독대지련 디도니까 미쉐린 타이어네. 아, 그 색독대. 노래하는 번데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화났죠? 어? 왜? 어? 아니 화 안 났어. 화났는데? 아, 흘린 거 알고 있었네. 맞죠?
쳐다보지 마. 아 근데 누가 저 쳐다보면 원래 부끄러워해요. 아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저 찌개 용고기 색이 경면 눈빛 패티시 있어요. 경면 눈빛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원래 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 부끄러워요. 볼멘데 상당히 볼멘해. 저렇게 들이대니까 진짜 정수리의 세파타 크로키 꼽고 싶다는데. 아이씨. 야. 돌 오빠. 여기 청나고가 맞으리야 한번 맛만 보고 가라. 왜 이렇게 흘렸어? 어? 그 모습이 귀엽다면서 시선은 아래로 가 있냐 도쿠커비 새끼야. 난 먹었지롱. 먹었어? 어. 아 근데 오빠는 들이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빠들이 진짜 남자를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예. 여자한테 어떻게 들이대는지 모르나 보네. 아 나? 응 오빠는 들이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근데 들이대면 네가 불편하니까 찐으로. 어. 아닌데. 어우 뭐 찾아? AK47으로 킬하고 싶습니다 형님. 아 물 닦게? 뭐 방금 뭐 다리 만진당하셨으면 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물 다 마셨어? 아 이 새끼 물 이렇게 많이 먹어 많이 처먹어 이걸 하나를 다 먹었네 이거. 얇은아 물 좀 줘라. 어. 아 죄송해요 진짜. 근데 내가 제일 걱정했던 게 오빠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오빠 방송 나와서 오빠가 울 것 같다고. 그냥 방송만 방송으로 채아야 이 오빠도 순정이 있다. 아 저런 건 그냥 채아야, 네가 웃으니까 너무 좋아. 구라. 진짜로? 정신 안 없어요. 사람들한테 맨날 욕 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웃을라 했는데 이거 안 웃을 수가 없어. 야, 네가 너무 좋아하는 게 모습이 좋아. 그러면 S인데 왜 M이라고 해요? 형님 매운맛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형님이 알아? 마냥 웃긴가 봅니다. 이 잘했어.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내가 한번 해줘요. 했어. 안 했어? 위질하했잖아. 어. 아 근데 진짜 평소 웃는 일이 많이 없구만. 원래 잘 웃긴 하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 채연 언니 아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키키키. 전 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부스럭 소리만 나면 그 방향 보는 거 돼지특인가요? 네. 근데 아무리 웃겨봐라 우는 남자한테 간다 이거는 속설이에요. 채아님 왜 저 물병 흐뭇하게 쳐다보세요. 코트형 밑에도 이상해요. 런천 미트 스팸 되지련. 아이씨. 전전에 뜨면 안 돼요. 나 진짜 웃다가 끝날 것 같은데. 웃다가 끝내. 아, 아니야. 아 전전에 그 전전 몇 선 넘네. 전전 몇 개부터 해요? 어? 좀 올리면 안 되나? 아 진짜. 알바야. 담배 하나 줘봐. 채아야 유아프레스 당하고 싶으면 자꾸 여지져라. 근데 유아프레스가 뭐야? 눌린다고. 내 몸무게 깔려서 뒤진다고. 야 너네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도 순정이라서 형님 시계는 떡각떡각. 응? 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마 씨발 그땐 깡패가 씨발 되는 거야. 어? 적당히 훈연돼지갈비요. 아니야.
재아야. 아, 저 꺼줘요. 재아야. 네. 불 한번 붙여봐. 네. 아, 그만 놀라요, 진짜. 내가 너 좀 좋아하면 안 되냐, 어. 아, 근데 왜 화면으로, 아, 별로 안 웃겨, 그건. 아, 웃음코드가. 코트 얼굴 좌우 길이보다 앞뒤 길이가 긴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냐, 뒤통수가 부은 거냐. 어, 오빠 도넛 할 줄 알아요? 그만해라. 너 왜 나한테 뱉어? 아, 귀여워. 뭐하세요? 너 해봐. 채아야 코트 칸초 닮지 않았냐? 응? 돼지고기 훈제 중인가요? 도넛도 못하면서 놀아본 척 하지마 쌍지에 디그려나. 아, 한 번만 재호 한 번만 은근슬쩍 현올림 어필하는 거 봐라 색독돼지련. 채아야 너 코트볼에 뽀뽀할 수 있냐? 아, 자, 말 걸지 마. 아, 오빠 집중할게요. 아, 저 꺼주면 안 돼? 왜 이렇게 말이 야해? 해봐. 말하지. 말. 야, 그럼 해봐 이러지. 아, 거기다. 뽀뽀 드립하니까 바로 정색 반우. 도넛 중간에 손가락 넣어주길 기대하는 거 아니노? 오. 안 된다. 근데 넌 좀 작다. 도넛츠가 어. 되게 작다. 그 있잖아 오빠들 남자들이 하는 그 이거 말 안 돼요 나는 그냥. 작네.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맞아. 오빠 목소리가 좀 야해졌는데요? 아니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채아님이 치는데 미동도 안 되는 거 체급 차이 실화냐? 그럼 내가 이런 톤으로 얘기할까? 아세요. 야한 톤 좋아? 이 톤이 괜찮아? 저 야한 톤 좋아해요. 그래? 오늘 담배 너무 많이 핀 것 같아. 아 오빠 담배 원래 별로 안 펴요? 모르겠어. 너 원래 방송하면 말을 많이 하니까. 아 근데 술 먹을 때 담배를 많이 펴요. 세아야 코트 박박이 머리 사이에 몰카 있다 조심해라. 세아 아니고 채아다. 개세이야. 연습하는 것 봐. 그만해. 족 같으니까. 말투! 아 근데 채아가 많이 웃으니까 좋다 진짜. 오빠랑 오빠 팬분들이 나를 웃기게 한단 말이죠? 채아야 너 코트 돼지 배에 입으로 아가들한테 하는 부르르르 까꿍 할 수 있냐? 배방구? 배방구. 배방구 있잖아. 애기들한테 배방구 불어주는 거. 몰라. 오빠만 해줘. 아니 배방구. 아니 그 배다. 아 애기들한테? 어. 안 해봤어. 아, 나 너무 재밌어. 어떡하지? 네가 즐거우면은 나도 즐거워? 는 뻥인 것 같아요, 오빠 표정이. 아, 씨발 빨리 끄고 싶다. 이 표정인데. 집에 가지 마. 이거 마시면 말투 택시 부르는 거야? 아, 배 아파. 아, 그럼 먹지 말라는 거잖아. 집에 가기 싫어? 아 이렇게까지 웃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참았거든요. 근데 사투리 되게 많이 쓰네. 참을 줄은 몰랐거든요. 서울 말인데. 고향이 어디야? 서울. 서울? 아니 그러니까 부산 대구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말투가 엇섞인 것 같아요. 맞나? 맞다.
조용해지니까 좋다. 조용해지니까 좋아. 그게 아니라 맞아. 방송하면 웃음기 싹 빼고 저가요 하고 갈 것 같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방송하면서 가식 부리질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코트님은 개인적으로 그 코트님 오빠? 라고 하는 걸 시청 코트님이라고 불러. 아니 오빠들이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빠 오빠 거리는 이렇게 게. 풍부한 육즙 맛에 자꾸 길들여지면 돼지고기 못 끊는 거인 스토피그님 제육볶음처럼 매운맛 좀 보여주세요. 죄송해요. 주인님 해봐 인연아. 주인님? 오빠 화났다. 그만. 아니 화 안 났어. 아, 근데 너무 오빠를 조리돌림 하긴 하네. 그만해. 처웃고 즐긴 게 너잖아. 둘이 눈빛 교환 한번 하자. 그럼 서로 알 수 있을 거야. 이 새끼 웃어. 눈 보자마자 바로 빵 터져.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니까 그만. 눈빛 교환하자 그래. 나한테 그만 좀 웃어라 하지 말고 그만 좀 웃겨. 아 웃지 마라. 아 씨발 이렇게 웃으니까 씨발. 안경. 아니 저녁은 눈을 안 보고 안경 다른 곳 본다니까. 아, 안경 쓰고 봐. 알았어 그만 웃을게. 네가 그렇게 생겼는데 안 웃겠냐? 잠시만요. 3초? 하나. 안 웃는다 나 진짜. 둘. 셋. 코트가 찐텐 나올까봐 불안해서 대충 웃고 넘기고 있다 예스 올로. 아 이상한 표정 짓잖아요. 아니 오빠가 일부러 웃게. 채아님 코트 이색이 꽂히려고 분위기 잡는 건데 그만 웃어요. 아니에요. 근데 전 사람 볼 줄 아는데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오빠가. 난 너 씨발 나쁜 년 같아. 개 나쁜 년. 장난이야. 아 근데 저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웃어요 오빠. 아니 그렇게 웃으니까 좋아 나는. 아니 나도 내 이런 웃음이 색도 빼지련 술 안 마시는 이유 제2의 자아가 자기 일 못할까봐 널 꼬시는 게 왜 나쁜 사람이냐 이래겠냐. 야 벌써 한 병 다 먹었어. 끝. 천천히 먹자. 왜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해. 끝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안 가도 되잖아. 택시. 아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택시 잡는 거 보고 간다고 했으니까 그 방송. 이마에 뽀뽀 한번 해주면 육즙 다시 리필됩니다. 참고하세요. 미소는 서비스입니다. 아 오빠 오빠 왜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가. 맞아. 진짜. 그냥 톡 한번 누르면 몇 시간 동안 채아 옆에 코트가 부러웠는데 지금은 불러. 코트 옆에 채아가 부럽다. 와 근데 진짜 잘한다. 100점. 아 이거는 오빠 뽀뽀해줘야 돼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1000개 2000개 쌓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33개.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오빠 진짜 좋았어요. 어 나 진짜 뽀뽀 받으니까 나 너무 좋았어요. 거짓말 진짜로요. 거짓말 치지 마. 아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 진심이에요. 하, 나도 코트 형한테 뽀뽀하고 싶다.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잘했어요. 저 실제로 노래 잘하는 코트같이 생겨도 노래 잘 부르면 뽀뽀 받는데 노래도 못하고 코트같이 생긴 우리는 억하냐. 술 먹고 이 정도면 형은 신이야.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목소리 이쁜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넋 같은. 그래서 오빠가 그
방송 오빠가 보는데 오빠가 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성이 되는 걸 보고 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노래가 좀 그러니까 음치는 싫어해요 저. 왜냐면 노래 같이 부르는 노래를 좋아해서. 근데 노래를 진짜 잘하는 건 인정하죠 오빠들도. 뭐 하세요? 정말 정말 코트처럼 살고 싶다. 아 근데 오빠를 만나기 전까지는 오빠를 팬으로서 좋아하면서도 좀 원래 여자한테 싸가지 여지졌다. 남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싸가지가 없길래 이 그러니까 남자 침대 위에서는 더 가성이 첩니다. 지랄하지 마. 지랄 아니야. 근데 잘해주시니까 감사하죠. 되게 착한데? 싸가지가 없다고? 아 근데 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성격 자체가 원래 좀 착하고 아무한테나 웃고 근데 이렇게 웃진 않아요. 근데 그런 성격이어서 되게 좀 남들한테는 싸가지 없고 나한테만 착한 사람한테 끌려서 쓰레기 새끼들만 만났단 말이에요. 입술 뽀뽀가 성대에 좋다는 연구 논문을 봤는데 내가 팬이면 도와줄 텐데 너는 옆에 있네. 오늘 세수 안 하고 잘게요. 채아야 아까 볼 뽀뽀는 악몽의 시작. 오빠 팬들이 더 웃겨요 오빠보다. 침대 위에 치타 코트. 지랄. 아 근데 딱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나 침대 위에 로랜드 고릴라야. 지랄. 진짜. 일단 손가락만 봐도 조금 보이는데. 마태야 개쉐이야 오늘 기갈 간본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이 정말 모른다. 길이도 좀 중요해요 손가락 길이도. 열까 말까 열까 말까 하다가 옆에 허니버터칩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못 믿으면 확인해보던가. 형 솔직히 아까까지 지가 탔는데 지금은 고맙지. 내 다음 침대 위에 액체 괴물. 에이. 우리 남순이 펜코 개념글 보고 입을 킥하겠네 키키읗. 왜? 순이가 왜? 아 근데 진짜 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저 고마워요 오빠. 너랑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다.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채아야 제일... 너그러다 내 발로 기어가. 아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뭘 내 발로 기어가. 그래 뭐 고민 있거나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해. 아 근데 고민을 남한테 안 털었는데 좋은 일은 그래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아 머리가 쓰레기다 이해했어요. 그 정도라고? 거짓말 치지 마. 봤어? 아 나 청라의 꿀기도야. 저는 딱 사람을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오빠. 왜 잘 어울리는 거지 18인생. 오빠 손 해봐요. 왜 안 줘? 너가 이거 이상한 아 오픈 안 할게요. 코트 형 옆에 물통이랑 비슷해. 아니 나 진짜로 아 왜 왜 손가락 길이 보고 사람 결정해. 그게 조금 살아온 경향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진짜로? 아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아, 진짜 믿어봤는데 아닙니다. 아닌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옆이 컵 있지 그걸 쥐고 있는 거야. 거짓말 장난 아니야? 어? 장난해? 이건 한국에 없어. 없죠. 그만하세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아, 네, 오빠 팬분들 네가 우리 형 코끼리 봤어. 왜 무시해 오늘 맛만 보고 갈래?
코트형 사우나에서 본 일입니다. 맘모스가 살아요. 안에 내가 딱 여자로서 얼마 안 살아봤지만 오빠 취했어요? 예? 안 취했어요. 취했는데? 안 취했어. 진짜 안 취했어. 진짜 취했는데? 데오로얄 뉴로얄. 오, 말을 원래 잘하니까 가능하라.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우와. 나 안 취했어. 우와. 그러면 이 타임에 잠깐 오빠들 지루해요? 똑같은 노래 목소리 얼굴 몸매. 지루해요? 와, 근데 안 취했는데 진짜? 응, 안 취했어. 안 지루해? 진짜 안 지루해? 지루한 건 시청자 보면 뭐예요? 안 보여요. 조루하대 애들이. 오빠 조루가 빨리 싸는 거?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19분 맞죠? 응. 지금도 3천 명 계속 보고 있어. 그럼 한 번만 더? 그만하세요. 제발 그것만 참아주세요. 아니. 아, 근데 저 이렇게 술 먹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 채아야 한 병만 더 마시자. 다음에 또 마시면 되지. 오늘만 날이가. 맨날 날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코트 보자 노래 잘하는 남자 많아요. 아니. 맨날 날이야? 응. 믿을 걸 믿어라 살 속의 밤은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저는 합방하면서 좀 더 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되게 솔직해서 좋다. 원래 솔직해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가십분이면 정 떨어지지 않아요. 거짓말 치면 솔직한 게 얘기해. 난 솔직한 게 좋아. 나도 솔직하거든. 저는 그냥 원래 방송할 때 오빠들이 그냥 방송 그렇게 하면서 30분 네 코트 vs 3분 코트. 3분. 손 이렇게 꼬고 있어요. 근데 3분? 근데 오늘은 엄지 이거 봐. 되게 예쁘다. 반지. 진짜 좋아요. 여름 오빠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처음 봐서 화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솔직히 세아 노래 앵간히 하는데 듀엣 한 곡 달달하게 가자. 코트형. 아, 근데 진짜로 저는 날아갈 것 같아. 아, 왜 저래. 좋아서. 아니, 아, 근데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고 계속 있고 싶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불편하진 않고 재밌고 편하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잘 안 만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열어. 원래 오빠가 되게 싸가지 없는 죄송해 싸가지 없다고 내가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반전 매력. 착하고 순하고 애기 같아요. 어. 맞지 않아? 돼지 한 마리 키워볼 생각 없어요? 근데 오빠 나한테 키움 당하면은 소맥도 못 먹어요. 내가 왜 소주만 먹냐면 소맥을 진짜 좋아했는데 이게 살찌는 지름길. 그러면 소맥 자체를 끊어야 되고 술을 먹어도 코트 형 진짜 채아 이쁜가 보네. 저렇게 져주는 거 처음 본다. 채아 존나 이뻐. 아 진짜 이뻐요. 대기 큰 거 온다. 아니 근데 일단 소맥 끊어야 돼요 오빠. 응? 나 안 마실 거야. 그리고 술 자체를 좀 끊고 밥을 먹대? 이런 운동을 기름진 거. 기름진 거를 안 먹고 안 먹다 버릇하면은 위도 줄어요. 할게요. 어, 오늘만 소주 먹을까? 그만 마셔요. 왜 저? 죄송한데요. 술은 그만 먹어요. 아, 난 안 취했단 말이에요. 어? 아니에요. 내조 시작이냐? 여기까지예요. 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딱 좋잖아. 난 안 좋아. 아, 그만 마셔요. 부탁 좀 드릴게요. 채아 씨, 코트 형님 다이어트 시켜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끌까요? 답답? 이제 끄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착한 방 좀 가겠습니다. 다음 생은 코트로 태어난다 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생각 1도 안 했었는데 다음에 채아랑은 등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부들부들 가는 거냐? 마음이 아파. 갈게요. 가야 돼? 여러분 안녕. 진짜? 방송해야죠. 여기서? 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일 보자. 내일 봐. 잘 가라. 생존 신고만 해라.